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오프라인 함께 참석한 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이거를 말씀 가지고 유일한 영생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새 생명 초청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이란 말은 오프라인과 그렇게 이렇게 온라인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말하는데 현장 예배와 또 오지 못하니까 올 수 없어요. 20%밖에 참석을 할수 없으니까 그렇게 지난주도 그 2,400명 넘게 그렇게 온라인으로 그렇게 새 가족들이 등록을 했는데 오늘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도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생애 최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상황에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새 가족을 우리가 초청을 작년이나 올해나 해마다 변함없이 하는데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방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또 심지어 해외에 있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영접할 수 있어요. 구원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어떻든 이렇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이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이유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의 현장에 지금 와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한 장소에 왔기 때문에 뭐 이곳에 오기 전부터 예수 믿어라, 뭐 교회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교회 가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인간은 단순히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짐승들은 다 육체만 있어요. 그 육체만 있기 때문에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짐승은 죽어야 가치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죽어야 가죽도 남기고 고기를 사람들에게 먹게 하고 남기잖아요. 사람은 딱 죽으면 묻어버려요. 태워버려요. 소용이 없어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는 순간에 뭐 영혼도 떠나버려요. 그리고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태워버려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짐승은 그렇게 육체밖에 없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는 뭐요? 원래 재료가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으로 가야 돼요. 또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걸 먹고 살아야 돼요. 이 육체가 그렇습니다.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죽는 게 없어요. 어째 영혼이 죽습니까? 영원히 삽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데 죽었다 할 때에 불신자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돌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죽었습니다. 그럽니까? 그걸 안 하죠.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알지도 못해요. 어딜 간지도 몰라요. 돌아가셨습니다. 어딜 갔습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성경에 보면요, 영혼이 갈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영혼이 갈 곳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지옥 간 사람을 보고 목사들은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순서를 맡았을 때 그 장례식에 갈 곳을 갔다 이렇게 표현을 못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죽었을 때 세문안교회 목사님이 그 국가적으로 장례식 했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갈 곳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 못하는 지옥 갖고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이 유족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지옥인데 갈 곳을 갖고 누군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지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 받는 천국 가고 싶지요. 그런데 천국 가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한 현직 교사가 쓴 책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 재밌어요. 넌 죽으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책 제목이에요. 죽으라고 공부한다고 성격 오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그거에 집중해서 공부해야지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 말고 다른 것 가지고 다른 참고서가 다른 방향으로 죽으라고 해본 들 소용이 없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거기에 집중해서 공부해야 성적이 올라가지 않느냐. 죽으라고 공부한다. 뭐 어디를 보고 하는데 뭘 가지고 죽으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의 특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집중성입니다. 집중.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도요. 결론적으로 결과 마지막 최후 마지막은요. 집중해서 끝나요. 집중해서. 그럼 집중해서 어떻게 집중이 어디서 나오느냐. 체력에서 나와요. 체력에서. 체력이 약하면 결국 집중이 떨어집니다.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들 말해요. 뭐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지 않냐. 영원한 생명 얻는 길, 천국도 여러 길이 있다. 모든 종교 다 구원 있다. 바울론을 말하죠. 다 구원, 뭐 다른 종교를 다 구원 있다. 맞는 말 같은데 틀렸어요. 완전 착각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드릴 거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새가족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새가족들은 유일한 생명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인생 최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행위가 아닌 믿음입니다. 16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부와 명예 권력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율법 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당당히 말할 정도로 모범된 청년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는 청년. 자신감이 꽉 차있어. 19절 20절을 보면 율법 계명을 다 지켰다. 나는 다 지켰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 이 청년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게 뭐였냐. 영생, 죽으면 끝이 아닌데 영생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영혼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거 하나 딱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이라면 선생님. 예수님 선생님입니까? 예수를 몰라.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보면 이 청년은 뭐요? 선한 어떤 희생적인 좋은 일을 해야 영생 얻는 걸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뭐 이 청년의 문제뿐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이에요. 착한 일, 선한 일. 제가 전도해 보면
나는 지연자도 없고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고 나는 착한 일을 말했기 때문에 뭐 좋은 곳이 있다면 나는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해. 자기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 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종교인들도 그래요. 좋은 일 해야 착한 일 해야 죄를 안 지어야 내가 천국이 갈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시집 장가도 안 가고 도 닦으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종교가 많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보편 타당한 생각들입니다. 선한 일, 착한 일 해야.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다. 뭐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천국도 와 있어. 두 번째, 정말로 예상했던, 당연히 천국 올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천국이 없어. 세 번째, 뭘 놀라느냐?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에 놀래.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적 기준을 다 내려놔라는 얘기예요. 다 내려놔라. 결국은요, 인간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인간 노력 안 돼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어떻게 구원받느냐,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위가 아니라 그러죠.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포인트가 전부 행위에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종교인들이. 이것이 불신자들 우리 기독교인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니나나나 한데, 아이, 전혀 다르거든요. 사실은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삶에 딱 그렇고 그렇지 뭐, 다 똑같지 뭐, 이 행위로서는 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 못 받거든. 그 왜냐? 믿음이 있냐, 없냐거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어지는 뭐요? 선물이요, 선물. 선물 받는데 주저할 게 뭐가 있어요? 아, 선물 주면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지. 뭐 그 값을 칩니까? 값을 안 치잖아요, 선물은. 그것이 구원은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행위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너가 지금까지 선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데 아주 자부하는데 너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거 아니야 그거.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인간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선하다 하는 건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다는 건 다릅니다. 인간 기준에서 착하다는 거, 선하다는 거, 이게 뭐예요? 뻔하지. 윤리 도덕이에요.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거, 이 문제인데, 이런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 그렇게 살면 착하다. 참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런 말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이 개념은요 도덕적 윤리적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따지면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여자들 나오는데 대단한 여자들 예수님의 조상들 라합 보세요. 술집 여자예요. 술집 여자. 술 장사하는 여자예요. 아시겠어요? 도덕윤리적으로 따지면요, 성경에 문제 많아요. 예수,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건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인간이 선하단 말은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도다. 인간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더러운 누더기라고 했어요. 하나님 인간이 아, 저 사람 진짜 양심적이야 굉장히 작게 선해 더러운 누더기요. 별 차이가 없어요. 인간이라서는 죄인들이 뭐 해적선에서 해적들이 모여가지고 좀 누가 최고상 받습니까? 해적 중에서 최고상 받 도둑이 제일 많은 놈이 상 받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는 거하고 사람들이 선하다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다 착각해요. 인간의 의라는 것은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이 그 위선적입니다. 뭐 좀 아주 나름 남들보다 더 착해 보이고 남들보다 좀 나아 보이도록 노력하는 인간 보면요, 나는 구역질 나요. 속이 다 보여, 그냥 보여. 그거 다 가짜거든요. 쇼하는 거거든요. 그게 솔직한 모습 그게 낫지. 그냥 더러운 옷을 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거, 자기 남들보다 나은 것처럼. 이미 죄에 다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죄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이 지은 원죄가 근원적으로 해결 안 되고는 하나님께 선하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은 원죄 자범죄를 말합니다. 지금 근본적으로는 원죄를 말합니다. 자범죄는 비슷해요. 불신자나 신자나 다 비슷해요. 인간은 육체 옷을 입고 사는 인간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놈이 그놈이야. 큰 똥 작은 똥. 똥이지. 나는 작게 샀다 니는 많이 샀다 그랬습니까? 나는 작게 묶어 니는 많이 묻었습니까? 그린내는 똑같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가 흉부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려운 자 누구냐? 원죄 해결된 자를 말합니다. 원죄 해결된 자. 원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 새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원죄가 해결되냐? 원죄가 해결되느냐? 자범죄는요. 예수 믿고 나도 또 죄지어 똑같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죄가 해결되느냐 하나님께 어려운 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도 영생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그래서 영접하도록 메시지를 새가족들에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원래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교회 나와야 되느냐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할 일 없이 취미삼아 교회 나온 줄 아십니까? 허공에 구름 잡는 무슨 천당도 지옥도 없는데 뭐 사기치는 겁니까 지금?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창조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고기는 물속에, 땅은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창조 원리예요 그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게 안 되니까 창조 원리가 어긋나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인간에게 죽음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살도록 되어 있었어요. 왜 가난, 질병, 갈등,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지도 하나님 부족한 것들 다 줬어. 하늘, 땅, 바다, 땅들 다 가져. 다 줬어요. 그렇게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계로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예요. 그 형상으로 만들어서 인간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피조물이야. 내가 너 만들어서 나는 창조자. 너를 만든 주인이야. 그러니까 그 한계를 짓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고 다 먹어, 다 가져, 너 다 가져. 요거는 나와 너와 약속이야.
언약이야, 언약.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어기면 안 돼. 너와 나의 딱 피조물과 창조주의 딱 약속.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너 죽어.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가져. 요 약속을 아는 타락한 사단이, 이 귀신이, 이 사단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먹게 만든. 먹어. 먹으면 아니야. 아니 먹으면 안 죽을까 하는 거 아니야. 먹어봐.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너. 그래서 그것을 먹었단 말이야. 그 먹는 순간에 하는 게 약속이 다 파기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왜? 시기는 마귀 말 들었어. 마귀 따라가. 마귀 시기 들었어. 하나님 올 수가 없어. 그때부터 온갖 죽음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살인과 아담의 집에서 살인 사건이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원죄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태어날 때 보세요. 으앙 울며 태어나죠. 아기가 뭘 알아요. 울며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젖발다가 젖이 안 나면 깡 물어버려. 으앙. 어디서 배운 거예요? 어디서 배운 겁니까? 원죄가 거기서 보이는 겁니다. 원죄. 그렇게 태어나서 처참하게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이 마귀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 비슷한 우상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아 그렇구나. 온갖 형상 만들고 우상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막 이거 찾아보려고 이럴 수도 안 된단 말이야. 그래 정신 점쟁이까지 찾아가. 영적으로 눌리고 정신적으로 눌리고 육신적으로 눌리고 생활적으로 눌리고 어렵고 힘드니까 막 무속인 찾아가. 답 달라고. 무속인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심진송이 아시지요? 심진송이 이혼 몇 번 했습니까? 네 번 했습니다. 얼굴 봤습니까? 곰팡스러나 그런 여자 얼굴 처음 봤어.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야. 얼굴 많은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귀신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답을 줘야 되니까. 자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찾아가 답 달라고. 답 달라고. 여러분. 무속인이 자기가 너무 좋아서 나 우리 자식에게 무속인 시킬 거야 하는 무속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못 죽어서 하니까 이런 저주 속에 사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 답 달라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종교 만들어가지고 온갖 얼마나 종교 많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노력합니다. 자 불신자들은 종교인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다가 못해서 결국은 뭐야? 하나님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시고 누굴 보내셨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못 간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인간 구원하들 다른 이름을 다니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뭔 뜻이요? 구원자란 뜻이요. 예수가 아들 날 이름을 예수라라. 마태 1장 21절. 이 구원자, 아,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요. 예수가 뭐라고 왔냐? 그리스도라고 왔다. 그리스도가 뭔 뜻이냐? 모든 문제 해결자란 뜻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세계 해결되어야 돼요. 세 가지. 뭐 성공하기 전에, 시집장가 가기 전에, 출세하기 전에, 부자 되기 전에. 여러분 손 이루기 전에 해결되어야 될 게 세 가지. 첫째, 죄 문제 해결되어야 돼요. 은죄, 자범죄. 불신자가 짓는 죄, 신자가 짓는 죄 다릅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불신자는 재앙이 옵니다. 신자는 안 옵니다. 아시겠어요? 해방됐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만 내게도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단마귀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해결되고 영적 문제 치유되버리면 끝!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아, 지금 가난 문제 있고 돈 문제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많은데 다 이루어도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인가? 이 세 가지를 믿는 순간에 그 문제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 고생하지. 요거 딱 믿고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 해결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노력 필요 없어요. 노력 필요 없다고요. 노력은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노력 다 필요 없어요. 예수 영접만 하면 끝. 공기가 들락날락. 힘듭니까? 공기 들락날락 하는 게 힘드냐고. 느낍니까? 그건 환자들이나 느껴요. 환자들이나. 심지어는 건강한 사람 안 느껴요. 그럼 저절로 되는데 예수 영접하니 바람처럼 공기처럼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주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면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예수 영접 기도를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물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를 축하합시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니 간단이란 단어도 없어요. 1초, 0초도 필요 없어요. 예수 영접 그건 끝이에요. 중요한 것이 뭐냐? 확신이 중요해요. 확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어서 쪼잠 또 사다리 또 흔들어 버려.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아멘. 구원의 확신. 구원받는 사람은 기도 응답 받아.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인도의 확신.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사죄의 확신. 아멘. 마지막 승리 확신. 내 인생은 결국은 해피엔드로 승리로 끝난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순간 아무 노력 필요 없어요. 선물 그냥 공짜로 받으면 구원받고 이제부터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본문에 보면 자기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졌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청년이 끝으로는 완벽한 척 해도 이 청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물질이었어요. 물질. 돈이었어요. 재산이었어요. 이 청년에게 최고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어요. 물질. 이런 우선순위를 너 지금 바꾸라. 물질을 다 주란 말이에요. 거지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 바꾸라는 얘기예요. 돈을 오직 하나님이 이용해가지고 돈이란 말이 버려야지. 그거 다 사기꾼들, 영적 사기꾼들입니다. 하나님 기도 안 듣습니다. 그런 기도. 잘 들으세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죄가 다 나와요. 돈 속에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이 교도소 가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돈 때문에 가 있잖아요. 돈 그렇죠. 돈 이 우선순위 바꾸세요. 저도 가난하게 자랐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이 나를 이렇게 이 물질이 종이 안 되면 만드셨냐? 물질을 얼마나 귀한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해서 물질 남의 주머니 돈이 내 주머니 들어오기가 쉬운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선순위로 확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교회 직분 통해서. 교회 일하다 보니까 막 하나님 막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 사명감 나려고 그러니까 시간 물질 다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아낀 게 거의 다 넣어야 되니까 돈에 대해서 해방이 딱 순수가 확 바뀌어버려.
하나님 우선순위 물질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상하지요. 하나님 돈 걱정 안 하냐 했어요. 이게 따라와. 이 보너스라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우선순위 바꾸라. 이 청년에게 이 말을 하는 건 우선순위 너 바꿔봐라. 그런데 본문 22절에 보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도 근심하여 예수님 떠납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장면이 없어요. 물질 그까짓 거 그거 있다고 쓰니까 그것 때문에 영생을 포기해버려요.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원한 것을 포기해버려. 이런 일 많아요. 교회 나가 시험 들어 돈 때문에 그걸 떠나 교회 안 다녀버려 해서 합니다. 돈 때문에 그까지 그 돈 몇 푼 된다고 몇 조를 가져보세요. 행복 있는가? 수십 조를 가져보세요. 행복 있는가? 빌 게이츠가 막 수십조가 있잖아요. 그럼 행복해야지. 왜 이혼합니까? 행복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이 교회 나와서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비밀 알기 때문에 영적 비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중보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이 어떤 신분이 되느냐 골도서 5장 11절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돼. 이전 것 지나가서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새 것 됐어.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됐어. 새롭게 피조물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이제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과거에 가졌던 습관, 예습관, 예체질, 이게 매여 살도록 자꾸 공격합니다. 옛날 그대로 살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겨우 구원만 받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맛보지 못하도록 자꾸 영적으로 이 귀신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여러분 유혹을 합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당신이 변화와 성장을 위한다면 작별 인사를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작별 인사.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살았던 모든 습관들, 예체질들, 그거 다 불신자 때 상태였던 그거 다 이별해라, 이별. 이것도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과감하게 작별 인사를 구해라. 완전히 끝내라. 심지어 여러분요, 불신자들 예수 응집하고 나면 당분간은 불신자도 만날 필요 없어요. 불신자도 싹 끊어.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이 성장하고 나서 그들을 전도 대상으로 찾아가. 그때는 같이 안 당할 거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갈 수 있는데 지금 그 불신자 만나면 그대로 똑같이 똑같은 버릇을 불신자할 때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계속 새 사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 많고 죽고가 아니에요. 새롭게 거듭나면 이제 한 살이에요. 한 살. 오늘 여러분 태어난 한 살. 영적으로 예체질과 과감하게 작별 인사해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움을 날마다 맛보면 이제부터 내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예원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사람 자주 만나고 예수님 사람하고 교제하고 예수님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식사하고 예수님 사람 믿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아멘. 이게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친구가 바뀌어서 전에는 불신자 친구들 이제는 신자 친구들이에요. 친구 잘 만나 구역에 오라 뭐 어디 전도에 오라 어디 계속 가서 배우면서 계속 훈련 받으라 훈련 받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이 확 섞여져 완전히 이 루틴이 바뀌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래 될 수 있어요? 최우선 순위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 최우선을 두고 살아야 돼요.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 성공이에요. 예배는 영적인 삶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다 틀려버리잖아요. 그 예배 실패하면 다 틀려. 일주일 내내 절심했는데 다 틀려. 죽도록 했는데 다 틀려. 그래서요, 예배 성공해야 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 성공이 뭐예요? 예배 참석했다는 얘기입니까? 참석해야 다 하지. 참석하는데, 참석해서, 예배 참석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 한 단어라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예배 성공이라 그래요. 듣고 삐져버려. 아무 기억도 안 나. 그건 그 사람 실패한 사람이에요. 일주일 내내 실패하고 살다 또 온 거예요. 또 실패하고 또 온 거예요. 평생 그러고 있어요. 평생. 수년 수십 년을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다가 끝내요.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면요. 세상 이길 힘이 생깁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문제 사건 와도 영적으로 건강하면 안 넘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영적인 새 출발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들 일평생 예배 성공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보는 눈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라는 글인데 23세의 혼자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나 어머니의 그 이 딸이 어머니 희생적 수고로 인하여 유아까지가 그리고 유명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참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자기는 고등학교 이후로 교회 다닌 적이 없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대학 교수가 되고 이래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어머니 다니는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를 이래 돌아보는데, 교회를 한 바퀴 돌아보는데, 크게 실망을 했어요. 왜냐? 교회를 한 바퀴 돌아보는데 회의실에서는 서로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다 들리고 성도들은 모여가지고 서로 남 말 흠집대고 그야말로 남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쭉 이렇게 보면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어머니 집에 갑시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끌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했는데 조용히 계시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평생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교회 한 번 나와서 많은 것을 보았구나. 이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교수가 크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보는 눈하고 어머니 보는 눈이 정말 다르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새가족 여러분 정말 가슴속에 깊이 새기세요. 사실 사람은요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다 공사 중이에요. 지금 다 완전한 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바라보는 순간에 실망하고 시험됩니다.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날 전도해놓고 왜 저래? 전도한 사람을 또 통해 또 실망받아요. 완전한 자 없다니까요. 뭐 교회나 뭐 다 천사들만 모인 줄 아십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크게 기대하다가 크게 실망한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시든지 여러분 생각 속에 뭘 넣느냐? 부정적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들 거의 다 부정적입니다. 그런데다가 더 부정적인 걸 잡아넣어버려요. 당장 보세요. 예배드리다 나가면 주차장이 복잡합니다. 주차장 기다리다가 주차 이거 차 빼다가 시험 들어버려요. 사단은 막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섭섭마귀를 집어넣어요. 다시는 교회 오고 싶지 않는 마음으로 집어넣어버려요. 여기 속게 되면 영적 성장은 물론이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결국은 다 도태됩니다. 없어진다니까요 어느 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 특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어요.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영적 비밀을 여러분이 큰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집중해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 영원히 있으리라. 말씀만 씁니다. 말씀만 정확한 거예요. 말씀만 잡으세요. 오늘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일평생 말씀 흐름 속에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주듯이 말고 하나님 말씀 탁 잡고 영적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 오늘 또 왔습니다. 유일한 영생기로 들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사단이 또 공격할 텐데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육관의 축복을 받는 택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절대 믿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예배 놓으신 축복을 하나하나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